자,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돈 교수, 건국대학교의 최병훈 교수와 다시 얘기를 이어가죠. 자, 신 교수님, 그러면 예고해 드린 것처럼 어쨌든 2기 경제팀이 짜여져서 뭐 청문회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뭐 무난히 된다고 보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이 그럼 뭐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지 단초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아까 그 네. 최백윤 교수님이 로프를 던진다. 네. 지금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서 쓰러지고 일자리를 잃고 네. 소득이 없어지는 분들에 대한 그 제도를 근데요 그 제도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고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 제도가 있다고요. 그 기존 제도를 충분히 하기만 해도 저는 긴급 저는 조치는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뚝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작업을 저는 서둘러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 3년 동안 수출 매출이 현저하게 30%에서 50% 줄어든 기업에 대해서 예.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업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뭔지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계를 새로운 기계로 대체를 해준다거나 또는 인력을 좀 더 그 교육을 시켜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거나 또는 해외 시장을 개척시켜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급한 대로 올해는 어느 업종 다음엔 어떤 업종, 그 다음엔 어떤 업종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자원이 투입이 되어서 그쪽 업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작업들이 저는 시급히 필요하고 그 작업은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장차관회의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 업종에 있는 현장의 피해를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서 필드로 내려가라. 필드로 내려가고 장차관회의 하는 그런 어떤 그 뭐 모양만 내는 어떤 이런 대책은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먹히지도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 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세돈 교수님 하면은 우리 언론에서도 다 이제 보수 우파 학자다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그런 결의 정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수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건 왜 정부가 관여하냐 시장에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통상적인 보수 경제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신세동 교수님 걱정이 되시니까 정부가 그러면 직접 가서 사실 산업별로 업종별로 정부가 다 개입해서 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개입의 종류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제가 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최 교수님.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했듯이 지금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진 서민들을 예. 대한 이 지원 강화는 전혀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좋은 일자리면 좋겠지만은 좋은 일자리는 뭐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단기 일자리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관료 공무원들이 저는 이게 워낙 일자리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수십 년 되다 보니까는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 같아요. 관에서 내놓는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 재탕 삼탕 플러스 어떤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좀 이제 그 좀 이제 이 돈만 낭비되거나 혹은 돈도 제대로 집행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수립이 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저는 야당이 집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도 그러니까는 단기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깎을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회에서도 그러니까는 좀 대안적인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예. 단기 일자리는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박근혜 때도 많이 그런 걸 했었어요. 단기 일자리 대책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나은 단기 일자리 대책을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저는 시민사회에다가 되게 단기 일자리들은 되게 보면 공공 이런 일자리들이에요. 공공 일자리들은 사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을 그 사업들을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하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관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 아이디어도 고갈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 그 아이디어 풀을 좀 넓혀라. 예? 야당한테도 그러니까는 사실 뭐 저기 이 아이디어를 좀 도움을 받고 아이가 다 총동원해서 단기 일자리를 가능한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건 하나 가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도 강화시켜야 된다. 이건 저는 뭐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금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요, 우리나라 간판 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 두 기업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 4대 신수종 사업을 정리하면서 뭘 했냐면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전장사업,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와 관련된 건데 그것도. 예, 그러니까 바이오 제외하고 5G. 자동차와 관련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 빼고 다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그다음에 차량 공유 사업 이걸 이렇게 좁혀주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정의선 지금 부회장이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호주 그러니까 미국 저기 이런 인도 이런 나라들의 차량 공유 사업에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랩이라는 데 투자를 했죠.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볼 때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문제는요.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가 애플이 그러니까 앱스토어 이렇게 도입했을 때 삼성전자가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초기에 인기 있는 어플 개발한 사람들 수십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플랫폼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출하고 있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정부도 플랫폼 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하고 있고 기업들도 새로운 수익,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 군데로 모아주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 이후에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것이 이게 핫한 이게 사업 아이템인 겁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모아주고 있어요. 또 집중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기업과 정부의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산업 정책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그 산업의 사업 모델에 정확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요. 또 헛발질하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정책이 굉장히 저는 산업 정책에 대한 좀 이렇게 공감대를 청사진을 이 같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두 분은 경질이라고 표현하시고 뭐 사표를 낸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국회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소임을 다 하고 이제 자리를 홍남기 후임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정부 2019년도 정부 예산이 어쨌든 확장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결이 우리 최병근 교수께서는 단기 일자리를 포함해서 일단은 로프를 던지는 그러니까 꺼내오는데 돈 더 써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까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조금 있으면 물러날 사람이 뭐 그 예산을 한다는 게 우습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 무슨 문제가 많냐면 제가 대표적인 공무원의 영향이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불과 몇 달 전에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한 6월인가 나왔어요. 거기에요.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EITC 지원 확대입니다. 예. 예. 두 번째가 뭐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문장 그대로 읽을까요? 고용 창출력을 재검토해서 그것을 토대로 업종 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나온 건데 하반기 대책에 이런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 창출력을 재검토해서 이것을 토대로 어느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업종별 계층별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게 2018년도 하반기 제가 말씀 포인트는요. 내년도 정책의 예산에 들어간 것들이 다 이런 구름 잡는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금액만 배정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예산이 금년에 효과를 못 냈듯이 금년 예산이 저는 내년에도 효과를 못 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김동연의 문제가 아니고 홍남기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재정이 구체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이 결여된 예산을 짜는 정부의 능력의 한계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뭐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전 정부, 전전 정부도 계속 그분들이 해오던 계속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관료들의 에너지가 네. 고갈됐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무슨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방송을 위해서 보게 되면 작년에 본 듯한데 재작년에 본 듯한데 그 서체와 서식과 내용이 대부분 반복되거니와 약간 순서가 바뀌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사실 이게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한 관료주의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담인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예.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나오는 그 결과는요 매우 구체적이고요 바로 그냥 실행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십억씩의 자문료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현장성을 가지고 어떤 이게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예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야 문제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문제다. 저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런 것을 어떤 개혁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이 훨씬 더 기억력이 뛰어나고, 현장력이 뛰어난 민간 부분을 어떤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여기서 민간이라는 것은 대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대학 교수나 또는 뭐 경영 컨설턴트나 이런 쪽에 어떤 역량 있는 분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 예산 짜는 것에 좀 구체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어떤 예산들이 나와주면 예. 저는 그것이 그 다음에 상당히 효과를 가질 수 저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요. 예. 뭐 그건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보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면요. 내일 당장 효과 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나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사실 예. 우리가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온 지가 전문가들이 오래됐어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체질이 강화가 돼야지만이 그 속에서 일자리도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계속 단기 일자리뿐이 만들어내요, 결국은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고갈돼지고 아이디어가 고갈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장 내 임기 내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급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겠죠. 그 속에서 그거를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대안 얘기할 때 당장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요구들을 하고 그래요. 전문가들 만나서 이렇게 자문 들어보면 하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아까 했듯이 야당이 집권해도 이 문제는 더 악화되면 악화된 걸 받지 더 나아진 걸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정부를 인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여야정이 다 머리 맞대가지고 체질 개선 구조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합의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린다. 국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야, 근데 이제 뭐 그게 또 현실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네. 그 뭐 누굽니까 박용진 의원입니까 그 유치원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막 선풍 얘기를 했는데 그 법도 지금 뭐 표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자, 문제인 거죠. 자, 두 분께 시간이 없어서 예, 정부에 관련된 얘기 또 이 네. 공직자들의 어떤 자질과 태도의 문제 뭐 이런 아주 뼈 아픈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게나 개인이나 사업하시거나 자영업이시거나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께서 워낙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중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이러이러한 좀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 어렵지만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격려를 1분씩 드리고 오늘 토론은 마감을 합니다. 일단 자영업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어떤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 스스로 자구 노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영업이 너무 자본 규모가 또 규모가 영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 동종 자영업을 하는 두세 분이 뭉쳐서 자영업의 사이즈를 조금 키우는 어떤 구조적인 혁신을 스스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좀 규모를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규모를 키우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자본이나 설비나 어떤 임대료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자영업의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구조개혁 M&A 대기업의 M&A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의 M&A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저는 경제적인 지원이 저는 시급히 필요하고 그런 노력으로 자영업이 스스로 자구 방안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매칭이 해야 된다. 민간에서도 그렇죠. 또 자영업 중소기업도 그렇죠. 하고 정부는 이걸 또 촉진하는 그렇죠. 무언가 음식점이 좋아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좀 키워서 좀 경쟁력 있는 음식점을 만드는데 예. 자영업이 스스로 노력을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최 교수님. 저는 뭐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금융 환경, 금융시장 환경이 굉장히 이제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19년도, 20년도에 굉장히 먹구름이 지금 저는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가 되게 외적인 금융, 세계 금융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되게 촉진되고 그랬었어요. 예. 뭐 90대 초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었고요. 그런 점에서 세계 금융 환경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산을 굉장히 그러니까 유동화시켜야 되는 부채도 좀 줄이고 선제적으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자산도 재조정하는 좀 유동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도 개인들도 네. 밀려오는 2019, 2020년에 어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최백운 교수님과 한 시간 가까이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게 경제를 진단하고 살리고 대안을 내는 데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이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는데 무슨 이념적인 그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두 분의 어떤 진정성을 좀 느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두 분께서 좀 자주 좀 나오셔서 경제 진단도 해주시고 비전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기회를 종종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세돈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복은 교수와 한국 경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이 정부에도 또 정치권에도 전달이 돼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증시라인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증시라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